제21대 국회에 입성할 나라의 새 일꾼들이 결정됐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가 클 텐데요. 어떤 국회의원의 모습을 바라고 있을까요? 박주현 기자입니다. 안 그래도 좁았던 취업문.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위축된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청년층은 미래의 국회의원들이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해주기를 소망했습니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 좀 정책이 좀 지원, 돈 지원 같은 거나 지금 청년 저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일자리 측면도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제21대 국회가 무엇보다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발길이 줄어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기대했습니다. 소상공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고 우리 시장을 위해서 해주신 분이 나는 제일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많이 받으다가 시장을 위해서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공허한 정책보다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신 분들한테 항상 관심을 가져야죠, 누구나.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드디어 그 면면이 드러난 나라의 새 일꾼들.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일지 앞으로의 4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